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루시 코리아 리드입니다. 톤 재단 코리아 리드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이번 세션 마지막 순서예요. 한번 기지개 피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네, 저는 Building a Web3 Ecosystem in Telegram을 주제로 발표를 할 톤 재단의 루시라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굉장히 기술 중심적으로 실생활의 사례가 지금까지 뭐 P2E라든지 유명한 사례들이 몇 개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딱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실생활의 케이스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매스 어답션 측면에서도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블록체인은 사용자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자들이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 대규모 확산이 가능할 텐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톤 블록체인을 먼저 개발했는데요. 톤 블록체인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든 블록체인과 대비해서 가장 빠른 TPS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스트레스 테스트도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블록체인, 톤 블록체인 위에 저희는 유저 레이어로 텔레그램 미니 앱 이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사회자님께서 손 들어와 주시라고 한번 이미 한번 사전 조사를 했었는데 텔레그램을 네, 웹3 생태계에서 안 쓰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텔레그램 이제 이 텔레그램 미니 앱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폰에 갖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처럼 텔레그램 내에 있는 미니 앱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텔레그램 위에서 이제 D앱을 올렸을 때 장점은요, 유저들에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메신저 앱이기 때문에 그룹챗에다가 전송을 한다든지 바이럴 효과를 이끌 수가 있고 대부분의 블록체인 제품이 웹 프로덕트 기반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푸시 알림 기능을 보통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푸시 알림 기능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니 앱 이코시스템과 톤 블록체인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그 사이에 저희는 월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 톤 블록체인 월렛이 들어가 있고요. 카카오톡에서 이제 카카오페이를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신다면 저희는 텔레그램의 카카오페이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렛과 텔레그램 톤 이렇게 세 가지를 엮어서 텔레그램 내에서 월렛으로 크립토 송금을 문자처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주머니 속에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텔레그램 내 월렛은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보내고 싶은 송금 금액을 입력하고 보내면 바로 지갑 주소를 몰라도 유저네임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 역시 게스터트 버튼을 방금 누르면 바로 송금 받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텔레그램 내 앱 월렛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디얼 월렛이어서 따로 시드 문구나 그런 거 작성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셀프 커스터디얼 월렛으로 만든 게 톤 스페이스입니다. 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앱 월렛 내에 있는 셀프 커스터디얼 월렛이고 셀프 커스터디얼 월렛이기 때문에 안에서 자산을 볼 수가 있어요. 토큰뿐만 아니라 NFT를 콜렉터블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역시도 자유롭게 송금 보내거나 또는 텔레그램 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게임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텔레그램 역시 게임 산업에서 빠질 수가 없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웹3상의 게임 현황을 보자면 지금 가장 큰 원이 전 세계의 게임 이용자입니다. 총 32억인데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27억, 그리고 PC 게임 이용자 10억, 콘솔 게임이 6억 있는데요. 웹3 게임 유저는 110만입니다. 심지어 뒤에 억이라는 단위가 붙어 있지도 않고요. 정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수 있는 곳이 웹3 게임 생태계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의 웹3 게임은 유저에게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았어요. 일단 게임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면은 또 별도의 블록체인 월렛을 만들라고 하고, 그 블록체인 월렛을 만들고 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저는 학습을 하다 보면 길게 20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채널들로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도달률보다는 유통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더 적절할 것 같아요. 현재 웹3 게임을 빌딩을 하셨을 때 이걸 어디에 올려서 어떻게 유저들이 들어와야 할지에 대해서 아직 불분명합니다. 네, 구글이나 애플 이제 플레이스토어에도 올릴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웹3 게임을 더 유저에게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톤스페이스 월렛은 텔레그램 내에서 이미 웹3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게임을 홍보하고 함께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렛은 여러분들이 세팅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가장 상단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지난달부터 미국을 제외한 모든 텔레그램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텔레그램 내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례 없는 규모로 웹3 게임을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어요. 페이스북에서는 12%의 MAU 유저가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챗은 30%가 게임을 하고 있고, 현재 텔레그램은 1%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 내에서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한분 계시네요. 별로 아직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텔레그램을 모두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 텔레그램 내에 웹3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고, 함께 들어오셨을 때 저희 톤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을 하실 때톤 블록체인을 인테그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적인 서포트를 진행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시를 할 때, 출시 시에도 마케팅 지원을 해드리고요. 확장할 때는 이제 그랜트라든지 네트워킹, 그리고 펀드레이징까지도 저희가 게임을 만들어서 론칭하는 전 과정에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는 주로 웹앱 게임으로 많이 인테그레이션을 하시는데, HTML5 SDK들을 저희가 여러 게임 엔진들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연초에 나왔던 게 게임파이 SDK였고, 지난달에 페이저 SDK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 달에 코코스 SDK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게임 엔진들을 이제 텔레그램 내에서 테스트를 해봤고, 저희 텔레그램 내에서 가장 잘 맞는 SDK들입니다. 네, 그래서 텔레그램 내에 다양한 이코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도 생긴 거는 텔레그램 매지입니다. 텔레그램 내에는 광고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광고가 원래 안 되는 채널인데, 유일하게 톤 블록체인 위에서 빌딩을 하는 빌더들과 저희 파트너들에게만 저희가 광고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스폰스드라고 나오는 광고를 종종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건 저희 톤 블록체인 광고였을 거고, 앞으로 이쪽에 다양한 저희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파트너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쪽에 광고로 이제 거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현재 텔레그램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MAU 수치인데요. 향후 저희 톤재단은 3년에서 5년 내에 이제 텔레그램 사용자의 30%를 톤 블록체인으로 온보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톤 블록체인과 이제 텔레그램 내에서의 미니앱 이코시스템에 대한 소개였고요. 네, 지금까지 발표 톤 블록체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